일반인들도 아주 쉽게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경품 이벤트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1등은 애플 아이패드 프로 13을, 2등은 애플 에어팟 맥스, 3등은 메타 퀘스트 3, 4등은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등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품 이벤트 행사가 의미있게 느껴지는 것은 대한민국 대기업인 현대차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공지능 사용자를 넘어서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소득을 올리는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는 이벤트인데요. 먼저 간단하게 현대차 캐스퍼 AI 그리기 대회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벤트 페이지는 유튜브 설명란과 댓글창에 남겨놓겠습니다. 이 출품 기간은 2024년 6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고요.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점부터 한 9일 정도까지는 참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투표 기간은 7월 28일까지고 당첨자 발표는 8월 5일 날에 홈페이지 및 개별 연락을 해준다고 합니다. 우수작 선정 방법은 누적 투표수 30위까지의 작품을 선정한다고 하고요. 그 심사 기준은 스토리의 창의성과 디자인의 완성도, 그 다음에 AI 기술 활용성을 각각 점수를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산점을 획득하는 방법으로는 카카오톡으로 작품을 공유하는 것과 SNS 등 생성한 작품을 업로드 후 게시글 링크를 등록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먼저 다른 사람들이 작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 보면 다른 참가자들의 작품을 보러 가기가 있고요. 클릭해서 누르면은 다른 참가자들의 작품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투표수하고 조회수 순으로도 누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투표순으로 해볼게요. 예, 투표가 많은 걸 하나 눌러보면은 공모킹이라는 참여자가 만든 거고요. 정글의 표본같이 빠른 캐스터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네요. 투표는 한 96명 정도가 투표를 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면은 자유를 느끼는 뭐 캐스퍼와 함께, 또 다른 것은 하늘이 몽실몽실한 구름 사이를 날아요. 또 다른 것은 이렇게 풍선 같은 게 이렇게 되면서 알록달록 캐스퍼.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것들이 이제 투표를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투표라는 것은 주변 지인들을 활용해서 투표를 받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투표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당 1일 5회의 투표가 가능하며 이벤트 기간 내 한 작품에 대해서는 총 한 번만 투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나만의 캐스퍼 일렉트릭 AI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로그인 및 회원 가입이 있고요. 로그인 버튼을 눌러보면은 간단하게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카카오톡으로 로그인을 하고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로그인이 된 상태이고요. 여기 나만의 캐스퍼 일렉트릭 생성하기를 클릭을 해주면 되고요. 여기 이제 AI 그리기 대회 참여 관련 동의가 나오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의를 클릭하고 여기 이제 생성 프롬프트 창 입력창이 나오는데요. 그냥 여기에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뭐 그래피티 스타일의 에펠탑 앞에 서 있는 캐스퍼 일렉트릭을 그려줘, 뭐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되고요. 여기 아래 보면 문장 입력 도움받기라고 있습니다. 또 이걸 클릭을 해서 뭐 네온 스타일이든 그래피티 스타일이든 몬드리안 스타일이든 선택을 한 다음에 다음을 클릭하고 뭐 유명 관광지나 풍경을 또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을 클릭하면은 또 초원이나 폭포 이렇게 또 다른 이미지들을 계속 프롬프트를 추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클릭 클릭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을 누르면은 몬드리안 스타일의 폭포 앞에 서 있는 캐스퍼 일렉트릭을 그려줘 라고 이렇게 사용하기를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프롬프트가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필요 없는 프롬프트를 제거하고 싶으면 여기 제외 키워드를 누르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미지를 이렇게 1일 3회까지 생성이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이미 생성을 다 했기 때문에 여기 생성하기 버튼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요. 파란색으로 생성하기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걸 클릭해서 자신만의 그 캐스퍼 이미지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 페이지로 들어가 보면은 제가 만든 캐스퍼의 이미지가 이렇게 출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오늘 이제 이 이벤트가 있다라는 걸 알아서 한번 테스트 삼아서 이제 이미지를 생성해 봤고요. 클릭을 해보면은 깨끗한 물이 떨어지는 폭포 자연이라는 이미지를 넣어서 여기다가 생성을 했고요. 작품 설명을 넣고 그 다음에 이게 작품 출품하기를 클릭하면은 이 작품이 이제 이 홈페이지에 등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아까 봤듯이 작품이 선정되기 위해서
추가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카카오톡으로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이제 SNS URL을 여기다 등록을 해준 다음에 출품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작품이 선정되는 데 유리하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작품을 출품하고 난 뒤에는 여기 다른 사람 작품 보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닉네임을 입력하면은 본인의 닉네임을 입력하면은 그 출품된 작품의 이미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영상을 촬영하고 난 뒤에 이제 작품을 올릴 거고요. 레벨업 클라스라는 이름으로 작품을 올릴 계획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여기 레벨업 클라스를 검색하셔가지고 작품이 올라온 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오늘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약 1년 6개월간 챗 GPT, 미드저니 등 다양한 인공지능들을 활용해 왔었는데요. 드디어 대기업 이벤트 행사에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아주 쉽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이벤트가 열리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 이벤트입니다.